크리에이터 6기 박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학교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이 축제를 즐기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저는 축제 속에 숨어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수원씨!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뭐예요? 촬영이에요? 네! 오! 수고하고 있어요. 인터뷰하러 가실까요? 네. 승원씨, 뭐 하고 네. 계셨나요? 아, 저 지금 부스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스 하셨어요? 저 되게 많이 했는데 총학생이 이제 타투 이런 거 붙이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티셔츠 그리고 귀신의 집 이거 했습니다. 귀신의 집 엄청 재밌어요. 어땠나요? 어떤 부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전 아마 그래도 귀신의 집이 좀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엄청 무서워요. 거의 아예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넘겨주고 이제 다른 쿨이 찾아서 인터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축제 즐기러 가볼게요. 네, 안녕. 바이바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님 뭐예요? 저 지금 공연 보다가 부스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디 있었어요? 네? 공연 보고 왔다니까요? 저희 학우분들이 정말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이번 축제가 처음인데 공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어떤 노래가 나왔나요? 25, 21이라는 노래 저 진짜 좋아하는데요.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시나요? 이제 메인 무대에서 피지컬 쿠라고 하는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요제랑 같이. 그래서 하늘님이랑 같이 보러 한번 가보려고요. 힘 겨루는 거 피지컬 쿠. 저도 뭔진 잘 모르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대상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님, 언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추상주의에서 티셔츠를 만들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되게 예쁜데요? 티셔츠 만들기도 하나 봐요. 이번에 축제 컨셉이 녹색 지대 팔레트여가지고 원하는 색감으로 이렇게 티셔츠 만들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늘님은 이 옷 언제 입으실 거예요? 저는 목요일 날에 마지막 날에 입으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때 저 옷을 편하게 입고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메인 무대 마저 즐기시고 그리고 꼭 다음 크리에이터를 찾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학교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푸드트럭인데요. 제가 푸드트럭 쪽을 지나다가 쿠리를 본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씨! 뭐예요? 혹시 뭐 드시고 계신가요? 저 소떡소떡 먹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두 개나 사버렸지 뭐예요? 혹시 저 주시려고 두 개 사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하나 드실래요? 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축제에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제 옷을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가 또 건대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옷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하늘님도 오늘 초록색으로 입고 오셨네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반다나까지 한번 착용을 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번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올해가 특히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2년 뒤이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그건 인정하는 부분인 게 포토부스도 훨씬 많아지고 색감도 더 막 청춘 파릇파릇해진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축제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저희도 축제를 즐겨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축제를 재밌게 즐겨서길 바라면서 저희도 이제 연예인 공연에 줄을 서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녁을 잊지